와, 여기다. 여기 가면 나를 찾을 수 있을까? 그냥 나를 만나는 걸 원하는 사람들,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 또 그냥 정화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바라보고 있는데, 저 복도 끝에 네모난 문이 보인 적도 있었고, 거울이 보인 적도 있었는데, 그 안을 자꾸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 안에서 제가 자유로웠다. 3박 4일 동안 저는 사랑이 생겼어요. 보는 사람 다 예쁘고, 다 멋있고, 미치도록 예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꼭한 번은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 나를 만나고 알고 있었지만, 아, 그동안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저 이번 로움을 통해서 정말, 아,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것 같아요. 지난 묵었던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새롭고 좋고 어떤 밝은 것들로 저를 채운 느낌. 얽매여 있는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롬을 한번 오시면 자신의 제2의 인생을 발견하게 될것 같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들이 되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꽉 한번 진짜. 전생의 언어로 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는 나로의 나로움. 나에게 로움이란 새로운 탄생. 새로운 삶. 깨어납니다. 진짜 깨어났어요. 감사 그 자체입니다. 풍요로움, 내면의 풍요로움입니다. 생명이에요. 저한테 롱 리트릿은 새로운 경험입니다.